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건강함을 선물하는 더 건강한 PT입니다. 오늘은 3대 운동을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원RM 측정, 즉 최대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최대 중량을 측정하면 가장 좋은 건 일단은 프로그램, 운동에서에 대한 훈련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내가 계획된 운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기량이 늘었는지도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운동을 하신데도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원RM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절대 초보자가 쉽게 할수 없는 측정법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런 대상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대상자가 있다면 절대 원RM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난생 처음 운동을 입문해서 뭔가 스트렝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3대 운동에 대한 원RM을 측정하신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서 운동을 많이 한 분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때문에 오늘 한몇 킬로까지 들어볼까? 그래서 원RM 측정하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친구가 옆에서 같이 운동하는데 막 부추겨서 야, 너 오늘 몇 킬로든지 한번 해봐. 해서 원RM 측정하신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측정과 함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뭔 개소리야? 자, 특히 이 원RM 측정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운동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한번 정도는 측정해 보시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간단한 기준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하신다면은 아마 원RM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좋은 가이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나한테 훨씬 더더 적합한 워밍업이나 측정에 대한 가이드가 있다면 뭐그 방법을 따라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 하나의 그냥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뭐 도움이 되셔가지고 좋은 기록까지 달성했다면 뭐더 좋으시겠죠. 자, 그럼 간단한 기준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RM이라는 기준을 놓고 먼저 내가 50%에서 55%에 대한 강도로 워밍업을 한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고요. 한 60에서 70% 사이로 무게를 올려가지고 두 번에서 세번 사이에 워밍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75에서 80%로 운동 무게가 올라갔다면, 강도가 올라갔다면, 1에서 2 정도의 반복 횟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85%에서 95% 사이로 올라오셨다면, 한번 정도만 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원RM, 최대 중량의 도전을 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워밍업이 말 그대로 워밍업이어야 되지 지칠 때까지 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워밍업들을 하는 첫 번째 목적들은 바로 최대 중량을 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잘 들으셨죠? 이런 기준들을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영상에 보여드리는 분은 이제 제 회원님이신데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벤치프레스와 데드리프트에 대한 부분을 알려줬던 가이드대로 해가지고 원RM을 측정하였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서 워밍업부터 원RM을 치는 과정까지 한번 같이 보시고요.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원RM 체크하는 방법 함께 보시죠.
둘 셋
다시. 나 오케이 셋업 패킹 드랍 퉁 그냥 놔버려 오케이 쉬세요 셋업 자 나이스 아. 자 화이팅 떴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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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Drop! Okay! 됐어! 됐어! 에이, 오케이. 에이.